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자, 드디어 코트를 웃겨라 4회차가 진행이 됩니다. 네, 코트를 웃겨라 지금 3회차까지 진행했는데요. 저번 주에 또 의자 클라우드백 체어에서 제공해준 50만원 상당의 의자가 또 당첨이 돼가지고 가져가셨는데, 이번 주 상금은 어떤 상금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시죠. 자, 이번 주 상금입니다. 이번 주 상금은 일단 수저젓가락 세트. 예, 수저젓가락 세트. 짜치는 것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수저젓가락이 15,000원이면은 짜치지 않습니다. 예, 수저젓가락 세트 이쁘죠? 수저젓가락 세트 있고요. 자, 그리고 스타벅스 스탠리 텀블러. 예, 스타벅스랑 콜라보한 텀블러, 스탠리랑 같이. 자, 요 텀블러 있고요. 핑크, 18,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스탠리 텀블러. 자, 그리고 디퓨저 세트 있습니다. 디퓨저 세트. 디퓨저 세트. 그리고 더운 여름철에 여러분들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는 아이오랩 넥프로 무선 넥밴드 선풍기. 예, 사다 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 주소 보내주시면은 거기로 보내드려요. 예, 제가 직접 결제해서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더운 여름철에 또 장마철에 여러분들의 거대한 몸뚱아리를 감싸줄 초대형 빅사이즈 우산. 예, 거의 파라솔급입니다. 예, 제가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우산인데요. 저는 요 디자인 있거든요. 예, 무지하게 큰 우산 드립니다. 예, 가져와봐. 저 우산이 얼마나 크냐면 좋긴 해요, 확실히. 코트 전용이라고. 아니 근데 어깨에 비 맞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 근데 저거 쓰고 다니면은 진짜 비 안 맞아. 운동화가 조금 이렇게 겉 표면에 물기 좀 묻는 거 제외하고는 정말 뽀송뽀송하게 다닐 수 있는, 예, MLB 특대형 장우산. 예. 아, 뭐 여자친구 있으면 같이 쓰고 다녀도 괜찮죠. 예, 저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아, 왜 또 그걸 또 펴봐. 예, 이렇게나 커요 우산이. 예, 세 명도 거뜬합니다. 세 명까지도 거뜬한. 사실상 오랄프 정도는 가능합니다. 오랄프 가능한 우산. 예, 저렇게 벼멸구 분들은 저 우산을 착용하시면은, 예, 아예 비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예. 자동입니다. 자동우산. 자, 그리고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놔. 그리고 자, 코털 정리기. 코털 정리기 있습니다. 예, 이 태무산 코털 정리기. 자, 그리고 아수스 무선 헤드폰. 아수스 게이밍 무선 헤드폰 있습니다. 예, 아수스 게이밍 무선 헤드폰. 그리고 바로 손발톱 정리 키트. 예. 예. 가져가신다고. 저번 주에 행운입니다 님이 이제 당첨이 되셨는데 안 가져가셔서 상금이 2월 됩니다. 네. 햄스터 수술 도구. 예. 그리고 여름철에 또 놀러 가시면은 벌레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예, 바로
모기체, 전기 파리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상 세트. 예. 여러분들은 이걸 노리시겠네요. 문상 세트 10만원, 5만원, 3만원, 만원, 5천원. 예. 그리고 BBQ 예. BBQ 황금 올리브 기프티콘, 스타벅스 기프티콘,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쿼터, 베스킨라빈스 패밀리, 스포츠카, 레고. 이건 뭐야? 어? 뭐 어떤 거? 스포츠카요. 이거는 레고. 아, 스포츠카랑 항공모함이랑 헬리콥터랑. 아, 예예예. 예, 예. 어, 요거 드릴게요. 요거 링크 좀 줘봐봐. 예. 어떻게 생겼나 봐보자. 여기 스포츠카인가요? 어. 자, 스포츠카 드립니다. 이번 코웃은 좀 상금이 화려합니다. 스포츠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스피드 챔피언 스포츠카. 요거 드리, 포드 거. 요거 드리고요. 야, 차라리 람보르기니가 낫지 않냐? 람보르기니 비싸요. 25,000원인데?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 그걸로 드릴게요. 어, 람보르기니로 주자 그냥. 네, 람보르기니 드릴게요. 어, 람보르기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쁜데? 예. 자, 어, 이번 코우 상금은 람보르기니가 되겠고요. 어, 항공모함도 하나 드릴게요. 항공모함 여기 있습니다. 예. 항공모함 33,000원짜리 항공모함까지 드립니다. 예. 레고 항공모함 세트 요거 33,000원짜리 드리고요. 전용 헬기까지 드립니다. 전용 헬기도 드립니다. 자, 오늘 상품 정말 화려합니다. 항공모함. 코트를 웃겼더니 람보르기니를 준다? 코트를 웃겼더니 항공모함을 준다? 코트를 웃겼더니 아파치 헬기를 준다? 이거 해자인데, 예. 요거 수화팀 경찰특공대, 예, 요거 드립니다. 어. Holy shit. 자, 요렇게 상금이 있습니다. 예. 자, 요거 그 빠르게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어 가 볼게요. 예. 빠르게 좀 정리를 해 봅시다. 아, 전 식대 같은 거 안 합니다. 예. 문상 5,000원부터 10만원까지 BBQ 스타벅스. 스타벅스 기프티콘 같은 경우는 커피 2개, 케이크 1개 이렇게 해서 드리고,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새로 사가지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베라 기콘, 쿼터랑 패밀리. 쿼터. 베라 기콘, 패밀리. 예.
그리고 스포츠카, 항공모함, 헬리콥터. 어. 스포츠카, 아,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어, 헬기, 항공모함. 야, 상품 보세요. 상품 기가 막히죠? 에? 코트를 웃겨라. 웃겼더니, 항공모함을 준다고? 람보르기니를 준다고? 에. 자, 이렇게 해서 상품을, 어,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미스터 코트. 아, 아 근데 진짜 미스터 비스트는 그 테슬라 자동차 그 뭐야 그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막 주더만 열 대씩 거 해가지고 막 어 저도 그런 거 좀 드리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예. 미스터비스는 진짜 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를 웃기시면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을 드립니다. 어. 자, 어, 이제 본격적으로 코웃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웃은 영도로 진행이 되고요. 어, 금지 영도 영상은 역시나 예, 영정자는 금지입니다. 여기다 좀 써주세요. 자막 부탁드릴게요. 영정자는 금지예요. 영정자가 나오는 영상. 자, 영정자 도내 금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를 웃겨라 4회차 진행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영도를 받고 제가 웃게 됐을 시에는 이렇게 많은 상금 중에서 선택해서 예 돌림판 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이제 클라우드 백체어에게 좀 저 스폰을 받아서 의자 세트 50만원짜리 의자 세트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 때 드렸었죠. 네, 4회차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1분으로 놓을게요. 1분 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 영상으로는 이제 막 웃음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예. 제가 조금만 옆으로 가볼게요. 자, 코트로 껴라 시작합니다. 습니다. Fucking disgusting. 오리를 키우냐고?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오 너무 이건 혐오스러운데? 마동석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로 행성을 무시는 전투력 53만 프리저의 일 형태를 프리저. 뛰어오는
베지터, 소노반, 크리링을 모두 후드려 팬 전투력 106만의 프리저 2형태를 뛰어넘은 머리가 길쭉해져 버린 전투력 210만의 프리저 3형태를 뛰어넘는 전력을 다했지만 손오공한테 두드려 맞은 전투력 1억 2천의 프리저 4형태를 뛰어넘은 4달 동안 수련해 8조 3천억 배에 달하는 전투력 상승을 이룬 골든 프리저를 뛰어넘은 신의 힘을 얻은 손오공을 한 방에 기절시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센츄리용 블랙 프리저를 뛰어넘은 빨간 색깔로 염색한 진홍빛 소비에트 프리저 를 뛰어넘은 파란 색깔로 염색한 팬티엄 오스럴러 피테쿠스 블루베리 프리저 를 뛰어넘은 초록 색깔로 염색한 초울트라 셀레스트리얼 마더버커 그린 프리저 를 지치지도 않고 또 지나온 핑크 색깔로 염색한 슈퍼총 버킹 핑크 공주 프린세스 프리저 를 뛰어넘은 연변하고 자빠진 얼티메이트 티저스 크라이스 초석탄 마젠데 우연필가 아니 우연필가 티퍼스 프린스벌 레이버 골드 로드 오브 더 유니버스 프린스 보여줄게. 잘 봐라. 한 글자씩 노래하는 거야? 스타크래프트 카봇. 나 이거 샀는데 스킨. 귀여워. 얘네 바보잖아 게임에서. 귀엽잖아. 왜 귀여운데 왜?
귀여워. 카봇. 카봇 크래프트. 이거래. 아스파라거스 먹는 거야? 목소리 좋다. 뭐 준비됐어? 저 브리짓 공대 성대모사 준비했습니다. 브리짓 공대라니? 브리짓 공대. 브리짓. 아, 브리짓. 뭔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빠 고추는 이거 존나 웃긴다. 아. 네? 예? 옷을 갈아입으려나 했더니 다른 걸 벗었다. 변장을 해볼까? 시원하네. 악어야? 우와, 뭐 울음소리 개 완전 귀여운데? 쿠쿠. 헐. 뭐야? 어, 안 돼. 영정자잖아. 카강님 영상 안 돼요. 영정자예요. 영정자 아니야? 아니에요. 뭐야? 오케이, 볼게, 그러면. 두말에가 거꾸로예요. 아, 보지 말자, 이런 거. 좀 더럽다. 버리시는 거거든요. 있는 거 있어요. 세탁기 냉장기. 아니 냉장고. 아, 냉장고랑 세탁고 세탁기 버리시. 냉장고? 뭐야. 다음. 훈이님. 아 잠깐만요. 훈이님. 너무 음색도 좋고 느낌이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힘 있게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야. 사랑. 이리 오세요. 있습니다. 그대 내 사랑, 그대 내 사랑. 또 한다. 그대 내 사랑, 나 사랑해 또 사랑. 이제 나만 지울 수 없지. 옛날 놀이잖아. 제라스. 어어어어. 아이고! 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 내가 공부할 거 그랬다는 돈 받고.
멋있네, 시시와. 어, 이거 좀 셌다. 어, 좀만 더 있으면 빵 터졌을 것 같아. 잘했어. 뽀뽀해줄게. 아니 저거 키우는 사람들은 저거 괴롭히는 재미로 키우는 것 같아. 아니 아 갑자기 아 예상 못했어. 아 예상 못했어. 뻘 영상인 줄 알았는데 일단 저분 세아예요. 세아야? 아 정말 저거 오 코가 대단하다 쟤 진짜. 현실에서 말 한마디 못 걸 텐데 말이죠. 존만한 새끼가. 어. 에? 말 너무 심해. 이응이응님. 아니? 이응이응아. 네. 아 돼지려? 아. 아 근데 저랑 존만한 대화... 새끼가 아까부터 자꾸 대화를 트네. 대화해봐.
그거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까불지 말고. 어? 알겠어요. 그 소원님이랑 대화 한번 해봐요. 형이 너랑 놀아줄 때 많이 놀아줬잖아. 이 개찐딴 오잼 새끼야. 그만해라. 왜 말이 없지? 그만하라고. 그만요? 병신 같은 놈 새끼. 왜 그랬어? 정말 재밌다. 아니 코트님 소원님이랑 소리 꺼야겠다. 더 이상 너랑은 대화 그만하고 싶다.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저 이번 말사시라 또 쏠라 말사시 망둥어야? 신기하게 생겼다. 안녕하세요. 혹시 남자친구 빵빵이입니다. 너 동물이랑 사귀니? 아니 아 어머니 뽀삐뽀삐뽀 뽀삐뽀 뽀로뽀로뽀 뽀삐뽀 아 이거 진짜 좋댔다. 이거 좋아요. 좋댔다. 빵빵이야 푸바오. 그래 남자친구도 왔으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야지. 안 그래 야 여보. 아 옆에 탕으로 보고 있네. 이거 밥을 먹어야지. 오, 야, 이건, 오! 아, 이게 지금 18분째 저질하고 있다. 야, 저런 일급장애, 씨발, 그, 등급 받아서 요양이 나가라고 하겠네. 이게 웬 사건이야, 이게. 이런저런, 씨발, 구슬만한 절차 가지고 막 무슨 그랜다이저. 고급 승용차 막 넓은 것도 후진 저렇게 안 와. 이야, 이야, 저런 애가 어떻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딱딱해. 이야, 이거 참 흥정보기 아깝다. 이것이 막 어디로 내보내야 이거 조회수 수털나나.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대머리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전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여자 아 그래 아유 닥쳐보세요 지금 얘기하는데 씨발 제가 제 여자친구가 제 불화를 꽉 잡은 적이 있어요. 아주 세게
지금 불알 터진 거지 말이죠. 저좀 말 좀 했으니까 좀 닥쳐보세요. 진짜 이상하다. 진짜 아니 내 얘기 다 집중할 때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씨발 내 얘기 듣고 있잖아 지금 사람들이. 내가 끝난 다음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 돼지 새끼야. 아니 그럼 아니 되니까 씨발 제가 내가 지금 불알이 터졌든지 대머리가 됐든지 그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옆에서 자꾸 씨발 냄새나게 대지새끼. 내 얘기 다 집중하고 있잖아 지금. 내 끝난 다음에 얘기하면 되잖아 이 돼지 새끼야. 또 들어맞고 또 들어맞고 떼 들어맞고 띠 들어맞고 싶냐. 어? 잘생겼다. 누구야? 잘생겼다. 어? 나지 않냐? 집에 저 고데기 아직도 있냐? 없어요. 저 사라졌던데? 장서가 엄마 씻고 나왔는데 몸매 어떠니? 우와 너무 아름답다. 이리 와 어? 오늘 한판 하자. 형아 우와 정말? 오 형아 아 너무 좋다. 더 세게. 우와 어 이런 건 너무 더러워 하지마. 어 와 층간소음 지르겠다. 와 와, 와, 빡세다, 이거, 어, 에, 어. 형, 오늘따라 얼굴이. 이 새끼야! 이 춤춘 새끼야! 이 쌍놈 새끼야! 꺼져! 새끼야! 어디 갔어? 미친 새끼야! 야, 차 새끼야! 불량이야 처먹을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미친 새끼 홍금보다 어 강아지한테 저렇게 덤비는 건 처음 보네. 뭐야 저게? 아 상자 속 물건 맞추기 사람 얼굴이 있어. 뱀이잖아. 뱀이잖아. 와. 오 씨엣. 띠움 베이스볼 트릭샷 원숭이야? 와 겁내 잘 뛰네. 불맛 많이 난다 해서 샀는데 불맛 하나도 안 나네. 오 신박하다. 야
용 던질 테니까 뽀뽀 한번 해줘. 알아. 초록색으로 다. 진짜? 어. 반찬겠지? 어? 뭐야? 볼일 있으면 네가 이쪽으로 와. 나만 이렇게 짜 반찬 짜. 어? 이게 뭐야?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 자, 뜯어 봐. 야, 이게 무슨 버릇이에요 이게? 어, 이쁘지? 예. 자지라는 거야. 에? 아, 저 아저씨 저번 주에 봤는데 저글링 하면서 뭐 먹는 아저씨인데 표정 개 웃겨가지고 와 저번에 참았는데 이거 뭐 이번 전 처음 보네. 뭐야 뭘 먹는 거야? 아 개 웃기네 이거. 뭐야? 뭐 먹는 거냐? 양배 아보카도. 리액션이야? 아니 좋은 날씨면 해. 이게 존나. 아니 뭐야 저거? 한 번 더 보고 싶어. 저거 뭐야? 아니 리액션이야? 몇 개짜리 리액션? 만두 개 리액션이야? 어, 푸딩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개 웃기네. 몇 명 웃었어요, 지금까지? 네 명이요. 네 명? 와, 오늘 빡세네. 몇 분 남았죠? 어우, 절반 지났는데 네 명 웃었어? 오늘 10명 채우겠는데?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 푸르님. 예. 자, 이런 거 보지 마요. 예. 아. 어우, 띵. 어우, 아프겠다. 예, 그냥 찹을 때려버리네. 중요 부위를. 때리고 있는데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MBTI. 나는 그러니까 다 들은. MB 말고. 아, MBTI. MB라는 단어는 내가 아, MBTI를 몰라? 아, 그럴만하지. 어르신들은 모를만하지.
공교롭게도 MB네, MB. 이거 웃은 거 아니야? 오. Watch out. Score. 하하하하. 서로 해줘. 제대로 느껴. 됐다. 수수수수. 에이. 하이퍼. 셀러. 슈퍼노바 사카는 다가와 아오에 가스케 가자가 아오에 어 너무 이쁘다. 이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웃긴 거랑은 좀 아닌 듯. 아 홍고 개웃기네. 김성원 개그맨 나 너무 좋아해. 안녕하세요, 올리버 쌤입니다. 와, 저탱이 보소. Truly 나오는 거 아니지? Truly 나오는 거 아니지? 아니구나. 명반이다. 어. 야, 누가 만든 거야? 여기다 저거 처음 봐. 안녕하세요. 저 아기입니다. 오늘쯤 그 걸음마를 할 것 같아서 걸음마 하는 거 제가 오늘 어떻게든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한담을 하는 아기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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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율 아저씨 재밌다. 오, 야, 묘사를 저렇게 잘하네. 오. 재밌어. 아기 묘사를 한다는 건 저건 진짜 개그맨들만 할 수 있는 거지. 대단한 거야, 저건. 아랫집이 가족이라며. 와.
네이마르야? 아, 닮은 사람들 다 모은 거야? 호나우딩요? 오, 재밌다. 아, 드라군을. 핸드폰이 어디 있더라? 아유, 여기 있었다. 그래서 많이들 좀 예, 코트 유튜브 다. 자, 묻힌 거 조금 볼게요. 나 당신 싫어했어. 나 노무현 정부 싫어했다고. 나 좋아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 이렇게 하면. 어? 자, 묻힌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묻힌 거 많아? 어, 뭘 몇십 개가 돼? 그렇게 많이 났다고? 자, 여러분들 코트를 웃겨라. 지금 이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많은 상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21개의 상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5번 웃은 것 같아요, 그죠? 5번? 맞아요, 5번. 네, 5번입니다. 다른 게, 묻힌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새로 고침 아직 많아요. 새로 고침. 아, 너도 이걸 볼 수 있나? 못 보는데, 여기. 어. 후원 들어온 게 뜨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받고. 오토바이. 와, 저런 소리 내네. 어, 아니지? 안녕하세요. 이제 피아노 엔터테인먼트의 신입구름 아이돌 아니고요. 아이돌 아니고요. 도라이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라이의 춤과 비주얼을 맡고 있는 미치겐입니다. 안녕하세요. 창문을 깨버렸어? 누구야? 누구지? 어, 누구지? 김준현 씨인가? 누구지? 예. What the fuck is that? What the fuck is that? A fucking cat? 어, 고양이 너무 야, 기괴하게 생겼다, 고양이가. Don't look at me like that. That's a weird looking fucking cat. Ma! 엄마 부르네. 어, 길고양이가 저렇게 쳐다보면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 Lucy, it's okay. It's okay, Lucy. Don't worry about it.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Ma, there's a weird fucking stray cat outside. It looks like grandma. 어, 야 너무. Hey, get the fuck out of here. I don't even know if that's a fucking cat. Blink, motherfucker. Adam! 국산이요? 아, 님도 주사 맞는 소리예요? 네네. 지랄하네요. 자, 자 국산 시작. 아. 어? 따? 일본이요. 따, 형님아. 네. 서양은요? 아, fucking man. Yeah. 당신만이 이거 봤던 거죠? 죄송합니다. 눈 어디 있나요? 라고 문의해 주셨어요. 눈의 위치를 찾으려면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떠보시면 편해요. 손가락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한번 눈을 감았다 떠볼게요. 손가락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눈이 아닌 거예요. 한번 여기 한번 다시 제가 눈 감았다 떠볼게요. 손가락이 안 보여요. 그렇다면 여기 한번 눈 감았다가 한번 눈을 떠볼게요.
손가락이 바로 보여요. 그렇다면 여기가 눈인 거죠. 내가 뭘 본 거야? 뭔 소리야 저게? 내성 생겼어 이거. 고길동이지. 고길동 아저씨. 왜 때려? 회사 던져놨거든. 일로 와봐. 얘 이렇게 들어와 봐. 여기까지. 비숑? 비숑 프리즈? 비숑이야? 친다. 오. 땀 떼려고 그랬는데 손으로 와버리네 파리가. 따분입니다. 이거 받고 안 본 게 혹시 있을까요? 오 너무 시끄러. 너무 시끄러. 너무 시끄러. 어 마이크가 너무 커요. 예 예. 안 본 거 혹시 있을지. 아, 너무 유명하잖아. 마멋이 원래 우는 소리가 저런 소리가 아니었다 이거지. 어? 갸구리? 갸구리 이제 안 웃겨요. 예. 거의 이거 잘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어 묻힌 거 없어요? 다 봤습니다.
예, 묻힌 거 없습니다. 예, 묻힌 거 없고. 자, 여러분들 오늘 코트로 껴라, 예, 영상도 내로 웃겨라 진행 중이고요. 이제 남은 시간 10분가량 남았고, 9분. 자, 상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금이, 예, 21개. 하고 싶어서 제가 진짜 이게 근데 진짜 원래 이랬대. 원래 그 저 그 굳으면은 손이 이렇게 된대. 원래 그 있었대 이게. 이 이상하게 울어. 마! 어? 비슷한데? 마! 얘 이상하게 울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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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냥 펀치는 꽤 웃기지가 않죠. 귀엽지 이런 건. 그래 저렇게 때릴 때 발톱 안 내신다며. 좀 재미난 게임 하고 싶다. 진짜 오랜만에 게임 방송이네. 밥 먹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어떤 게임을 해야 될까? 혼나 신박한 거 없을까? 뭐야? 마이크 안 왔어? Fucking disgusting! 마이크 안 꺼질 것 같은데요, 형? 어, 냄새 좋댄다. 와, 씨. 마이크 왜 안 꺼진 거야? 어, 김치 방금물이다 이거. 방금물 살짝. 방금물. 제 물 위 걸어 다니는 그 도마뱀인가 걔 아니야? 옛날에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메인 그 영상에 나왔던 애잖아. 우와, 물 진짜 걸어 다녀. 발이 하도 빨라갖고. 아니 그럼 안 해도 돼요. 해주세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요. 네, 시작. 광장의 은밀한 응습한 계곡으로 내 몸은 떠나고 있다. 광장의 여러분들 그 와중에 이거 원래 비행기 더 이거 실제로 보면 더 가까이 보이는데 카메라라서 여기가 비행기 촬영을 진짜 많이 와요 여러분들. 비행기 날아다니는 게 여기 제일 잘 보이는 곳이야. 제일 가깝고. 어 뭐야 이거 벌레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벌레 새끼다 존나 짜증나 진짜. 우와 갑자기 공격해. 아 내리 존나. 오줌 사는 거야? 이거 왜 안 나오죠? 아이비리그 컷하고
이거 안 나오네요. 예. 이거 안 나옵니다. 아이비리그 컷하고 뭐 이거. 예. 제가 따로 그냥 띄워서 볼게요. 그러면은. 어 뭐야 이거. 오! 아이비리그 컷? 이건가요? 예. 오케이. 확인. 어. 확인. 아이비리그 컷. 코트님 20대 때 안 하면 후회할 것들 얘기 좀. 20대 때 안 하면 후회되는 것들은 섹스 아니야? 섹스? 에? 난 섹스라고 생각해. 20대 에? 또 AI로 장난질 하시네. 예? 또 딥페이크 영상으로 사람을 모함하고. 잘 꺼져. 누나, 최종 선택은 역시 나였잖아, 누나, 그지? 어. 근데 누나는 존나 못생겨서 진짜 싫거든, 솔직히. 왜? 뭘 왜야, 병신년아. 다리 털렸냐나. 아무것도 모르는 년이 커요. 누나 바야바 닮았어 누나. 어? 면선이 왜 자꾸 봤냐? 뭘 봤냐야? 뭘 봐? 목탁으로 대가리 쳐발라 그냥. 야 씨발년아. 씨알년이 뭐야 씨알년이. 어 씨발년아. 말이나 똑바로 해. 목탁으로 대가리를 쳐발라. 어, 말 참 무섭게 한다. 창서가 밤 남은 거 30초 컷하면 10,000원 한 번 더 갈게. 제발 부탁이야. 이렇게까지 해서 너가 먹어야 하냐? 자. 잖아요. 네. 조금만 가라앉으세요. 본 거고. 오, 영정자는 안 돼요. 뭐 하냐? 하지 마세요. 하지 마. 하지 마세요. 뭐야? 아니 더러. 기발 병신을 만들어 주겠다. 나무지마 죄송한다. 아, 내가 대표의 이 거리를 누구인가? 지 못해내 짓거림을 사양할게. 너의 버스 피처링은 이거 나의 트랩 마이스 랩 노래 왜 계속 매섭 계속
속에서 날 대속해 죽인 주 운명의 주 악정의 주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 끝났습니다. 시간 끝났고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묻힌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오늘 다섯 분 웃었나요? 여섯 분 웃었나요? 다섯 번이죠. 다섯 분께 상품을 증정해드리는 돌림판까지 굴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드로 깨라. 네. 없어요. 다 봤습니다. 전부 다 봤어요. 네. 전부 다 봤습니다. 자, 이제 다섯 분 닉네임을 적어주시고요. 오늘 저를 웃겨주셨던 다섯 분. 오늘 최고 뭐 람보르기니 있고요. 오늘 헬기도 있고요. 예, 항공모함도 있습니다. 예. 그냥 웃겼을 뿐인데 영도로 웃겼을 뿐인데 이만큼이나 상품이 많다. 예, 닉네임 좀 주세요. 예. 오케이. 자, 세아님, 카라칼품바님, 닉네임 저거 왜 이래? 바코드님, 토가시님, 풀코트님. 자, 그럼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 부딪혔어요. 아, 오, 한번 걸렸어요. 걸리는 사이에 세아님이 1등. 자, 카라칼품바님 들어오셨고 바코드님이 맨 마지막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세아, 토카시, 풀코트, 카라칼품바, 바코드님. 네, 요 순서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도 이번에 굉장히 절 많이, 코웃 할 때마다 타율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가장 가져가고 싶은 상품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세아는 뭐 갖고 가고 싶냐? 말해봐. 네가 뽑는 건 아니지만, 내가 또 기운을 한번 불어 넣어 볼게. 뭐 갖고 싶어? 세아야. 람보르기니? 10만원 역시 똑똑하구만. 네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었네. 자, 문상 10만원, 문상 10만원 나오길 바랍니다. 자, 세하 출발합니다. Let's go. Stop it. 과연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 쿼터 사이즈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비 나베드. 자, 다음 토카시님입니다. 토카시님, 토카시님 뭐 갖고 싶으세요? 토카시님 뭐 갖고 싶으세요? 토카시님 10만원 역시. 자, 10만원 나와라. 10만원 아, 여기 있어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스타벅스 스탠리 콜라보 텀블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가시님 아쉽지만 텀블러로 만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폴코트님. 폴코트야 폴코트님도 10만원이죠? 폴코트님 갑니다. 전기파리채요? 오케이. 자, 폴코트님이 갖고 싶으신 건 바로 전기파리채라고 합니다. 과연 전기파리채 나올까요? 약간 산골 쪽에 사시나봐. 그래서 이제 저 벌레가 많나봐 주변에. 오오오, 전기파리채 지나갔어요. 아, 코털정리기. 코털정리기가 나왔어요.
네, 코털 정리기 가져가시고요. 자, 코털 정리기. 네, 성함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자 카라칼 품바님입니다. 카라칼 품바님은 어떤 상품 원하시나요? 어떤 상품 원하세요? 수저 세트요? 수저 세트 이쁘긴 하더라. 자, 카라칼 품바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수저 젓가락 세트. 아, 손발톱 정리 키트가 되셨어요. 정말 아쉽습니다. 예. 사실 이게 저번 주에도 그 당첨이 됐었는데, 예. 그, 풀코트님은 코털 정리기였죠. 요거를 드릴 것 같고요. 예. 모델이 참 잘생겼네요. 예, 모델이 참 잘생겼어요. 이 눈썹도 정리하네요. 예. 예. 자, 그리고, 카라칼 품바님이 코털 정리기 말고, 예, 손발톱 정리. 예. 근데 10만 개나 팔았습니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10만 개를 팔았어요. 예. 집에 햄스터 키우시면 햄스터가 혹시, 예, 그 다쳤을 때 수술 도구로도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예, 도구들이 많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손발톱 정리 키트 빼고요. 자, 마지막 우리 바코드님이죠. 바코드님은 뭐 갖고 싶으세요? 비비큐요? 아니 왜 문상을. 아무튼 비비큐 나와라. 오, 잘하는 문상이. 오, 문상 가까워지고 있는. 따! 오, 헬기 나왔어요. 헬기. 예, 헬기 나왔습니다. 헬기 링크가 요거죠. 두 번째 거. 맨 마지막에서. 아, 이거 항공모함이고요. 예. 예, 헬기가 여기 있어요. 야, 이거 4만원짜리 헬기면은 나쁘지 않아요. 경찰특공대 헬기. 집에서 퇴근하시고 하실 거 없고, 심심하고. 그럴 때 코트방송 귀로 들으면서 요거 그냥 조립하시면 되겠네. 예. 헬기. 예. 요거 드립니다. 잠깐만, 랄프야. 예? 이거 레고 아니지 않아? 레고 헬기는, 레고 헬기로 드릴까요? 정품으로? 아, 이거 짭이야? 레고도 짭이 있어? 저거는 레고가 아니라 다른 저거고. 레고랑 호환이 된다 그러네? 예, 레고 헬기는 요거예요. 이게 정품 레고 헬기. 어이, 정품이랑 짭이랑 뭐 가격 차이 많이 나? 보자. 싼데요.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짜친다. 야, 오히려 레고 본품보다 더 나은데? 보니까. 간지가 안 나잖아요. 더 싸요, 이거. 이게. 아니, 수화팀 레고는 없어? 수화팀 레고 정품? 수화팀. 저게 그냥 레고 짭이 그냥 짭고라고. 레고, 정품. 수화팀 레고 정품. 헬기. 수화팀. 헬기. 친 레고는 실제 무기는 만들지 않는다는 게 29만 7? 아니, 야, 애들 장난감 아니냐? 레고? 아니, 너무 비쌌는데요? 저 3만 9천원짜리로 보낼게요. 예예예, 예, 예. 아니, 너무 비싸네요. 레고 호환되면 레고지 뭐. 레고가 호환되면 레고지. 예. 와, 피스 1300개네. 이거 다 조립하려면 제가 봐서 다 5시간 걸립니다. 이거 피스가 1300개야, 이게? 네. 정품이? 네. 야, 근데 너무 비싸다. 아니, 수화팀 저게? 네, 1350개.
방송 보면서 조립하면 시간 뚝딱이거든요. 형 90년대 초반에도 레고는 항상 비쌌어. 아 그랬어? 야 이거 뭐 가격이 좀 사악하다. 아우 야 이건 이게 프로펠러도 돌아가고 1300개라 그러니까 피스가 아우 구조선박도 있고 재밌겠다. 나도 이거 조립하고 싶다. 집에서 할 거 없을 때 시간 녹여주니까 요걸로 드릴게요. 아 근데 정품 너무 비싸네요. 예 요걸로 드릴게요. 예 람보르기니 나 이거 리뷰 보니까 퀄리티 좋네. 리뷰가 있어? 요거 헬기 리뷰. 오? 오 크네. 아니 이 정도 퀄리면은 누가 이거 사지? 레고를 사? 야 괜찮은데 퀄이? 재밌겠다 저거. 잘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와 크다. 오 나쁘지 않네. 오 불빛도 나요? 이게 세트라는 거야? 이게 3만원짜리 세트? 뭐야 방금? 아니 짧고 생각보다 괜찮은 놈이었을지도? 아 어 야 1300피스가 넘으니까 이게 그럴만하다. 어 나쁘지 않은데요. 예 나쁘지 않아.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어 야 아니 레고 정품 미쳤다. 너무 비싸다. 성함 연락처 주소 쪽지로 보내주시. 레고가 1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좀 각 좀 크면은 100만원 그냥 넘어가 버리겠는데. 와 레고 타이타닉 89만원. 예. 레고 밀레니엄 팔콘 110만원. 팔콘 하나가? 밀레니엄 팔콘. 레고 에펠탑 85만원. 비싸다. 레고 헐크버스터 70만원. 와. 레고 반지 제왕 바라뚜르 60만원. 가격이 상당하구나. 커요 이게. 야 다음 주는 여러분 제가 쓰는 뭐 형 우리 초딩 때 팔던 레고 성 시리즈도 권장 가면 45만 50만원 대임. 리얼? 개같이 비싸네. 아, 야 나는 어렸을 때 집에 레고가 없었어 갖고 몰랐어 저렇게 비싼 건지. 난 어렸을 때 미니카 가지고 놀아가지고. 아무튼 저 오슈는 아 오슈래 저 코웃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다음 주는 좀 키보드를 내가 한 30만 원치 구매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쓰는 거 이거 괜찮거든요. 말 안 돼요. 이거 진짜 괘찮거든. 내가 다음 주는 30만 원치 키보드를 내가 좀 구매를 해갖고 이거 한 5개 정도 구매해라 랄프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주자. 이거 태무산 아니야. 아 이거 물론 중국산이긴 한데 중국산이라면 되게 짜쳐 보이는데 내가 딱 말할게. 나는 레이저도 뭐 로지텍이고 레오폴드랑 저 MA 시리즈가 어디 거더라? 바밀로랑 웬만한 기계식 저소음 적축 뭐 다 뭐 그리고 또 뭐 한성이랑 한성 뭐 뭐였지 무접점이랑 다 써봤거든. 근데 그거 다 처분했어. 다 처분 싹 다 처분하고 나 이거 쓰거든. 무선에다가 LED 다 되고. 불이 너무 밝아가지고 안 보일 텐데. 아우라 독거미 시리즈 좋습니다. 다음 주에 다들 화이팅.
아우라 내가 쓰는 이 키보드로 해가지고 한 다섯 개 구매해가지고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이게 제일 좋아. 이거 황금축. 황축으로 드릴게요. 이게 제일 정갈하고 키보드 매니아들이 쓰기에는 진짜 좋아. 지금 기계식 잘 모르는 애들이나 청축 쓰지. 불 조절되고 뭐 그리고 페어링 잘 돼요. 페어링 뭐 핸드폰이랑 컴퓨터 1, 컴퓨터 2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페어링이 돼요. 예, 전용 리시버랑 블루투스랑 이렇게 해가지고 됩니다. 아 멀티 페어링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무선에다가 예, 배터리도 5000A인가 그래가지고 꽤나 오래 갑니다. 예, 좋아요. 수신율도 좋고 근데 방키 뭐지? 형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아 우리 가을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점이라면 이 키패드 없는 거, 풀배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응하시는데 조금. 근데 요즘 이거 다 좋아하니까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쓰니까. 예. 키패드 없는 거 제외하고는 그냥 너무 괜찮아요. 거기다가 뭐 비키 타입은 아니긴 해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예. 저는 이것만 쓰고 있고 다른 것들 다 처분했어요. 키보드들 10만원 20만원 넘는 키보드들 싹 다 처분하고 이것만 씀. 그만큼 퀄이 괜찮다. 아니 내거 저거야. 최고 사양 프로라고요? 프로 프로 맞을걸? 프로 맞잖아. F87 프로라고 돼 있잖아. 요거 맞네 그러면. 4만원. 아니네. 600A네. 이 뭐야 배터리 왜 이래? 아니야 표기만 이렇게 돼 있고 배터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아무튼 요걸로 해서 키보드를 다음 주에 제가 구매를 좀 해가지고 한 30만원씩 뿌릴게요 여러분들. 예. 자 이제 컨텐츠 저거 남았어요. 미스테리 남았어요. 미스테리 남았는데 미스테리까지만 하고 오늘 유로 결승전 있죠. 예, 잉글랜드랑 스페인이랑 경기를 하니까 좀 4시 전에 미리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 봐야지. 오늘 유로 결승 무조건 봐야지. 예. 5개 시킬게요. 색깔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시켜. 색깔 두 개밖에 없어요. 아 그래? 네. 그레이랑 형이 지금 쓰는 거 하늘. 야 레이니는 나왔냐? 레이니 87 뭐야? 레이니 8 텐키리스 버전 나왔나? 뭐 괜찮다면은 이것도 난 이제 처분하고 레이니로 갈아탈라 그러는데 레인이 나왔나 봐봐. 걔가 알루미늄 키보드 중에서는 최고봉이라던데. GX87? 레인은 아니고 레인이랑 같은 공정에서 나온 제품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왔어? 언제 나올라나? 풀 배열도 안 나왔어? 레인이는 그 이상한 배열밖에 없냐? 이거 방향키 바로 옆에 컨트롤 박혀 있는 거? 75배열 말고 없지. 네. 아직 안 나왔지. 네. 언제 나와? 난 진짜 75배열은 못 쓸 것 같아. 어떻게 키보드를 75배열로 써? 적응하려면 개빡셀 텐데. 75배열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위 인솔 다 아니 난 진짜 살다 이런 변태 축을 야 이거 적응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좀 아니지 않아? 그치 이거 완전 짜치지 않아 이거?
어,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다고? 엔터키 어떡할 건데? 쉬프트키 붙어있는데 어떡할 건데? 시프트 킹받아. 원래 옛날 엔터는 그 이렇게 생겼었어. 원래 옛날 엔터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니은자 엔터 이때가 좋았는데 이거 누를 때 어 짤그락짤그락 거리는 게 좋았는데 요즘 니은자 엔터 나오나? 아 이거 진짜 좋았는데 니은자 엔터 아직 나오죠? 아직은 나오긴 할 거야. 추억의 니은자 엔터. 어, 저게 딱 누르는 맛이 있었거든. 그 엔터를 진짜 시원하게 때릴 수 있어. 엔터를 보통 칠 때 그냥 우리는 이제 딱 다른 키들이랑 눌릴 때 느낌이 건데 이게 L자가 판이 크다 보니까 진짜 시원하게 때릴 수 있어. 엔터를 톡톡톡톡톡톡 해가지고 채팅하는 맛이 난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게 있어. 시원하게 때릴 수 있어. 나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이거 보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이거 봤잖아. 네,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상담원 김은식입니다. 아, 인터넷 계속 끊겨요. 네네네네. 인터넷 끊기신다고요? 아, 씨발 게임 하는데 계속 끊겨요. 자, 랜선을 다시 한번 뽑아 주시고요. 아, 몇 번째 몇 번이 되는데. 예, 고객님.